지금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우리 중산층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문제로 많은 가정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못하시고 가난의 대물림도 끊지 못하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 전 창원 유세 현장에서 한 어린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제발 학원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소망은 참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이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고 아이들의 꿈까지 힘들게 만드는 현실,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선행학습 평가 자체는 완전히 금지시켜서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학교장이 선행학습 금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와 시정 또는 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가 지속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를 위반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교육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학부모 여러분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 드리겠습니다.